웹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0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수한 사이트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강점, 유사점, 단점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여서 그 부분에서 얻은 우수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 삼아 성과 차이를 비교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의 뛰어난 점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벤치마킹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원래 경제용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를 모델로 삼아 그들의 독특한 비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네, 옳은 설명이고요. 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벤치마킹은 경쟁사와 시장을 분석하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답은 경쟁사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모방밖에 되지 않겠죠. 이것은 웹디자인의 목적과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답번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체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체계화라는 것은 콘텐츠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집된 콘텐츠를 정리하고 그룹화하고 세분화해서 설계하는 일련의 작업들, 이런 것들을 정보체계화라고 합니다. 정보체계화를 통해서 사용자가 콘텐츠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체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수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콘텐츠를 분류, 분석, 그룹핑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체계화 과정을 단계별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답은 첫 번째 나오는 가번입니다. 콘텐츠를 수집하고 해당 콘텐츠를 기준을 가지고 그룹화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구조화와 계층 구조의 설계 부분은 사용자가 정보를 볼 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볼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구조 설계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웹사이트 기획 시 좋은 정보 구조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구조 설계를 위해서 정보의 양이나 정보의 일관성, 정보의 상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의 모호성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픽 요소를 디자인할 때의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툴을 선택하는 툴 선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색상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색을 혼합하고 색상, 명도, 채도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기능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수정 보완, 그리고 최종 이미지 표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디자인 작업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툴을 선택해서 제작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답번이 답입니다.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먼저 드로잉을 하고 드로잉한 작업에 페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이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웹 그래픽 디자인 제작 기법에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계를 순서적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역시 비슷한 문제입니다. 앞에와 비슷한 문제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더 세분화된 단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구상하고 그리고 도구를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해서 페인팅을 한 후 이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안티엘리어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엘리어싱이라는 말은 비트맵 이미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네모, 사각형 모양의 픽셀로 이미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곡선 부분에서는 곡선을 매끄럽게 나타낼 수가 없게 되고 층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안티알리에이싱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티알리에이싱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색상 부분으로 전이가 되게 함으로써 층계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좀 더 무마시켜주는 것입니다. 층계현상이 나타나는 비트맵 이미지에서 안티알리에이싱을 사용함으로써 층계현상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안티알리에이싱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경계면의 픽셀을 물체의 색상과 배경의 색상을 혼합해서 표현하여 경계선이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은 바로 안티알리에이싱이 되겠습니다. 네, 텔레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화 카메라로 찍은 영화 필름을 텔레비전 영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프레임 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포징은 컴퓨터 그래픽스 합성 기법을 말합니다. 앞에 안티알리에이싱 문제에서 디더링에 대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디더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더링이라는 것은 GIF 파일 포맷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GIF 파일 포맷이 256가지로 색상이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색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256가지 색상이 아닌 더 많은 색상으로 이미지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낼 수 있는 기법, 그것이 바로 디더링이 되겠습니다. 이 디더링은 점묘 기법처럼 색상의 패턴을 서로 겹침으로써 색상을 섞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녹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겹치는 부분에 보시면요. 이 겹치는 점의 점밀도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다른 색상이 구현된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녹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중간 즈음에 다른 색상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것이 바로 디더링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점묘와 같이 제한된 수의 색상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시각적으로 섞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적은 수의 색상의 반복으로 그래픽 파일의 용량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답은 디더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디더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여 본래의 높은 비트로 된 컬러의 효과를 최대한 내는 기법. 네,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GIF 파일 포맷에서 256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색상의 수를 극복할 때, 높은 비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디더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디자인 저작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도구라는 것은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말합니다. 웹디자인에서 웹디자인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도구들을 의미하고요. 웹 에디터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도구, 그리고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웹 에디터에는 나모 웹 에디터, 그리고 드림위버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제작하는 도구로는 포토샵, 페인트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도구로는 플래시나 3D 스튜디오 등이, 3D 스튜디오 맥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미지를 제작하는 도구는 크게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트맵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픽셀로 구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포토샵이 있겠습니다. 하나의 픽셀이 여러 색상들을 가진다면 픽셀로 이루어진 비트맵 이미지는 풍성한 색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합성에도 유리한 방식이 비트맵 방식입니다. 이에 반하여 벡터 방식은 수학적인 함수,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벡터 방식은 작게 디자인한 것이라도 크게 볼 때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크나 로고, 심볼 디자인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플래시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웹페이지 저작 도구는 무엇인가? 멀티미디어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드로잉 전문 프로그램이다. 벡터 방식이고 그래픽 처리를 통해서 그래픽 파일의 크기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웹상에서 실시간 전송 및 재생되는 스트리밍 기법을 통한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바로 플래시인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스트리밍 기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물 흐르는 것처럼 전송이 된다라는 의미로 스트리밍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전 방식은 하드디스크의 파일이 다 다운로드가 되어야지만 재생이 됐지만 스트리밍 기법을 이용을 하면 다운로드 없이 그때그때 재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스트리밍 기법이 되겠습니다. 플래시는 이러한 스트리밍 기법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벡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웹에서 타이포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글자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플래시, 그리고 플래시와 비슷한 스위시, 플렉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원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토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고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는? 로고라는 것은 항상 크게 보더라도 또 인쇄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기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웹디자인 저작 도구 중에서도 플래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래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플래시에는 심벌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심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픽 심볼, 그리고 버튼 심볼, 그리고 무비 클립 심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움직임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심볼로 등록한 형태, 이것이 바로 그래픽 심볼입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해당하는 요소 위로 올라왔다라든가, 또는 마우스의 범위가 벗어났다라든가, 이렇게 마우스를 인식하는 심볼이 버튼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움직임을 가진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무비 클립 심볼로 만듭니다. 그리고 플래시에서 마우스를 인식하는 심볼인 버튼을 만들 때 버튼에 관련된 인식 영역들이 있습니다. 업, 오버, 다운, 힛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업이라는 상태는 버튼의 일상적인 모습의 상태를 말합니다. 업, 무엇이 업이 되어 있다는 뜻이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 즉 마우스로 사용자가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업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버라는 것은 해당하는 요소, 그림 위로 마우스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에 보여지는 요소가 다운의 상태고요. 히트는 버튼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클릭이라는 글자를 이용하여 버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클자와 릭자 사이의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게 되면 클릭할 수 있는, 실제로 마우스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히트 영역에 지금과 같이 회색의 사각형을 그려준다면 이 영역 안으로 지금처럼 마우스가 들어와서 클릭할 경우에 이 버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영역이 히트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플래시에서 사용하는 심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앞에서 그래픽 버튼, 무비 클립 심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므로 텍스트 심볼은 없는 심볼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플래시 MX 버전에서 문자를 이용하여 버튼을 만들 경우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백 부분에서 마우스가 위치했을 때 버튼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버튼의 인식 영역인 히트 영역에 사각형을 그려줌으로써 공백 부분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웹 디자인과 관련한 동영상 파일 포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포맷의 종류에는 MPG, 그 다음에 ASF, AVI, MOV, R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PG로 끝나는, 확장자가 MPG로 끝나는 것은 MPEG이라고 해서 동화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작한 동영상 규격입니다. 그리고 ASF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고안한
미디어 스트리밍 파일 규격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용 동화상 규격은 AVI가 있고요. 애플사가 개발한 퀵타임 동영상 규격인 MOV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디어사에서 개발한 미디어 파일 규격인 RM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움직이는 동영상 파일 형식이 아닌 것은? 네, 이 중에서 JPG는 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 관련 포맷 방식이 아닌 것은? 네,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웨이브는 음성과 관련된 컴퓨터 오디오용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포맷입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GIF, JPEG, P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디더링에서 GIF와 관련돼서 256가지 색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디더링 기법을 사용하면 색상의 제한을 넘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GIF는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웹용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미지의 용량이 그만큼 적게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지의 내부적인 정보가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무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의 정보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압축이 될 때 GIF라는 포맷으로 압축이 이루어질 때 정보가 손실되느냐 손실되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GIF 파일 포맷 중에서 89A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한 이미지, 어떤 부분이 투명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JPEG, JPG로 끝나는 JPEG의 이미지는 RGB 컬러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CMYK 컬러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CMYK 컬러에서 JPG를 만들었을 경우 이것을 웹에 올렸을 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NG 파일 포맷도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또 이미지의 변형 없이 원래 이미지를 웹상에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PNG 또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그림이 있을 경우 그 그림의 한 부분을 투명하게 나타나고 싶다면 GIF나 PNG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컬러의 수가 제한을 받지 않게 하려면 PNG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통신을 통한 그래픽 파일 포맷으로 자체 압축과 해독 효율이 높고 8비트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8비트 이미지 파일 형식이라는 것은 픽셀 하나가 색상을 표현할 때 8비트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한 개의 픽셀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8비트만 주어지기 때문에 2의 8승인 256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파일 포맷은 GIF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그래픽 파일 포맷은 연합사진 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개발한 파일 포맷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보셔도 바로 JPG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JPG라는 JPEG 이름 자체가 연합사진 전문가 그룹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JPEG은 24비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24비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픽셀 하나당 24비트가 주어지는 것으로 약 1670만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JPEG은 멀티미디어 분야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사진 등을 압축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0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